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동행을 하고 있는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정화진 관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을 이끌고 계신데요. 수련관 소개에 앞서서 관장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과 함께 동행하는 청소년 지도사 정화진입니다. 올해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출범과 함께 공채를 거쳐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수련관과는 2012년 최초 개관 때부터 인연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애정만큼 저에게는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또한 각별하고 소중한 곳이고요. 그 소중한 곳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이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 큰 보람과 함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소개도 해주시죠. 네, 저희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법을 근거로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활동 전문기관입니다. 2012년 7월 3일 최초 개관 이후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 1월 1일 재단법인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범으로 재단 산하의 기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산하에는 저희 수련관을 비롯해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성정 청소년문화의 집,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으며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련관은 지리적으로는 천안의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상 4층, 지하 1층에 단독시설로 메이커 스페이스와 요리, 베이킹 체험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 밴드, 노래 연습실, 댄스 연습실, 당구, 포켓볼장 등의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이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련관 1층에는 카페 형태의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이 조성되어 있고요. 또한 외부 시설로서 쌍용동 청다움과 지난 7월 30일에 새롭게 문을 연 청당동 청다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다움에서는 청소년들이 여러 개 영역의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하루 한 잔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자유롭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련관은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들과 가족분들이 프로그램과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계신데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에 약 19만 4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전국 517개소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대상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전국 최고의 청소년 시설입니다. 이처럼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플랫폼으로서 12만 천안시 청소년의 꿈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소개였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수련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저희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을 목표로서 9개 영역에서 50여 개의 활동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청소년이 주도하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활동이 있습니다. 수련관 운영 참여기구로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문화기획단, 자원봉사단, 동아리연합회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방과 후 여가 지원을 위해서 음악, 미술, 스포츠 활동, 역사 문화 탐방, 인문학 프로그램, 환경예술제, 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 있고요. AI와 코딩, AR, VR, 3D 모델링 등과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진로 체험이나 해외 자원봉사, 국제교류, 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밖에도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 자치기구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수련관의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동아리 등은 자치기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으로서 수련관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련관이 진정한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 운영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서는 매년 말 12월에서 다음에 1월까지 자치기구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면접 심사로 선발을 하고요. 선발된 청소년들은 기본 소양 교육이나 심화 교육 등을 통해서 활동 분야에 맞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모니터링과 기획활동, 청소년 욕구조사나 정책 제안활동, 기관이나 지역 간의 교류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스스로 기획에서 운영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획부터 운영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 뭐 영역이 있을까요? 네, 저희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1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서 전국 최우수 청소년 수련실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역량도 변화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기관의 역할 또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관도 사회적인 변화를 실제 체감하고 있고요. 실효성 있는 청소년 활동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청소년들의 활동 욕구와 시대적인 니즈를 반영해서 창의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 영역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저희 수련관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천안시 청소년 동아리 문화예술제를 신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창의융합 페스티벌 운영으로 문화예술과 디지털 기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 장애 청소년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문화예술 캠프 운영으로 문화적 경험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 운영입니다.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다움 3개소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다움 운영위원회, 서포터즈, 학부모 지원단과 예술인 지원단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청다움을 작은 수련관으로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수련관은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또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면서 또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이 여러분의 꿈과 꿈을 응원하며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일던 수련관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열정적인 관장님을 응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 쌀.